정말 제대로 여행해 보는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저는 그 학창 시절에 소풍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. 어린 날에 일만 하느라고. 예, 그랬구나. 뭐 촬영 있으면 촬영해야 되니까. 서운하지 뭐. 지금 친구들이랑 그때 막 다녀야 되는데 그걸 못 가고 있는 그때는 일만해서. 촬영장에 있는 게 더 재밌었어요. 그때는 촬영장에 있는 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어? 여기 다방이 있어요? 역시. 와, 여기 다방이 있어. 영업 중이야, 영업 중이야. 아, 그러네요. 왜 이래? 교동 다방. 무슨 화장실 문 같이 생겼잖니. 그거요, 예전에 그 야외에. 야야야야. 아이고, 이게 웬 사연들이 이렇게 많아? 어, 여기. 우와. 많이들 다녀가셨네? 와. 60년 전통의 이 옛날식 다방은 입구에서부터 손님들이 남기고 간 사연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. 아, 이 노래는 또 김광석. 예, 서른 즈음에. 서른 즈음에. 예, 예. 좋아하겠다. 예. 29에 정말 많이 불렀죠. 그래. 예, 술만 마시면 혼자서. 아, 저 정말 저 남자 노래 진짜. 방송 일을 이제 막 하다가 학교를 오랜만에 갔어요. 초등학교 때. 근데 갑자기 음악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. 그 제목도 꽃밭에서 아직 있지도 않아요. 근데 오랜만에 학교를 갔는데 교실에 있는 내 친구들이 너무 낯선 거예요. 노래하라고 그러니까 더 했나 봐. 노래를 해야 되는데 진짜로 제가 이리 있어요. 아빠하고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. 입모양만. 어머. 너무 어린 그, 시절에 그냥. 그 계기는 사실 방송국에 있었어요. 갑자기 그 촬영 중에 촬영 중에 그 쉬는 시간에 이제 감독님이나 어르신들께서 아역 배우 있으면 야 너 노래해봐 그러시죠. 그렇지. 그렇지. 노래를 하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바로 거기서 다들 에이 너 노래 되네 못했네 그러고 싶어. 아휴, 그러니까 어린.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까지 노래하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. 어린 마음에 상처 받았네. 노래 어이 되게 못하네 이러니까. 예. 상처 받았네. 예, 뭐 그랬던 기억이. 나왔습니다. 아 예. 아이고. 많이 드시고요. 이 차잔 구하기도 힘들겠다. 옛날 차잔. 아우 드시다가 입맛 안 맞으신 말씀하세요. 얘는 어떻게 드시냐면 333입니다. 하나, 둘, 셋. 야, 이게 웬일이야. 계란만. 동동. 그 어느 다방은 계란이 아니고 메추리 알려주는 적이 있었는데. 그럴 수도 있었겠지. 네. 어떠세요? 맨날 생각나는 맛. 아. 근데 옛날보다 건더기가 좀 많이 나요. 이 자식. 아, 맛있다. 맛있는 맛. 맛있어요? 맛있어? 맛있다. 아 근데 자기 방송에서 왜 갑자기 그냥 그렇게 맨날 일을 그렇게 많이 하다가 그 사라졌어?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었어요. 그 저는 기초나 기본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없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죠. 예, 연기자로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으로서도. 왜냐하면 유년기와
이런 청소년기와 이런 청년기 그걸 다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저... 겪어가야 될 부분들이 맞아, 있잖아요. 맞아. 그게 자기의 기초와 기본이 되는 건데 저는 기초 기본 무시하고 어른의 세계에 먼저 가 있었던 맞아, 맞아. 거죠. 그럼 그럼 방송에 어릴 때 입문하면은 그게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. 네. 30대를 지나면서부터 그 고민이 더 심해졌고 40 딱 들어서면서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, 그랬구나. 그래서 일단 욕 많이 먹었어요. 제 친구들이나 이제 저를 아껴주시는 사회에 계신 분들이 그랬겠지. 너 지금 미친 거라고 정신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다고 근데 분명히 단언컨대 정신적인 문제는 아니고. 아니었어요. 분명히 제 삶에 대한 문제였지. 연기자로서 특히나 제가 어디 가서 연기자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아, 그렇게 이게 내가 가지. 지금 연기자는 아니다.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. 세상에, 아우 정말 뭐 가능성이 너무 아주 그냥 그런 상처가 막 아프구나.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5년이 후딱 갔어요. 민우에게 멈춤의 시간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었을 것이다. 오늘 하루 아주 그냥 힘 불끈 내고 건강하세요. 사장님, 오래오래 계세요. 네네네. 이 부모 마음이라는 건 자식이 내가 고생한 만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 아드님이 연기 처음 한다고 하셨을 때 바로 오케이 하셨어요? 아니지. 아니죠. 아유,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. 한국에서만 배우 생활 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사는 배우가 더 많아. 라면으로 근근히 때우는 배우가 더 많아.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한 거지. 너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니? 저 배우를요? 오디션 같은 거 보면 선생님 전 진짜 끼도 없고 수줍고 그래서 남들은 다 예쁘게 하고 하는데 전 진짜 겨울 거 하고 이러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상하게 자꾸 제가 되는 거예요. 그게 저는 되고자 하는 욕심이 별로 그땐 당시엔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약간 하라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좀 긴장을 안 해 보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제가 첫 작품이 올인 송혜교 선배 아역이었거든요. 와. 근데 그때도 저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. 근데 오디션 보러 오라는데 첫 해외 가족여행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안 갔어요. 또 여행 간다고. 근데 갔다 왔는데도 못 찾았다 그래가지고 가자고 다시 갔다가 지금도 예쁘지만 데뷔 때는 더 예뻤구나. 저희는 언니가 두 살 터울 언니가 있는데요. 언니가 예쁘고 유명하고 인기가 많았어요. 그리고 저는 한지민이라기보다 동네에서도 유명했어요. 친구들도 막 다 너무 많고 남자 학생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뭐 한상미의 동생으로 유명했었죠. 우리 지민이도 예쁘지만 언니도 정말 미인이네. 자매가 둘 다 예쁘다 보니 혹시 어릴 때 질투를 하지는 않았을까? 옛날에 질투보다 제가 혼을 많이 냈어요. 언니를? 네. 왜 이렇게 혼을 냈나 몰라. 많이 뽑히니까. 저 같아도 싫었을 것 같아요, 언니가 저를. 왜냐면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니까. 독서실에도 밥 먹으러 막 2시간 나갔다. 밥을 왜 2시간이나 먹냐, 빨리 와라. 네가 언니야. 이렇게 전화 왜 이렇게 오래 통화하냐. 전화를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를 엄마 아빠 안 하시고 그래. 전화 오면 아무도 안 받고 있어요. 남자들 전화 다 제가 끊어버리고 제가 막 관리했어요. 밤늦게 전화하시는 거 아니에요. 언니 친구들 저 그래서 다 무서워 있었어요. 너를? 응. 그리고 막 전화 통화 오래 하고 그러면 제가 잔소리하고 그리고 언니 늦게 들어오면 아빠가 늦게 들어오는 것만 싫어하셨거든요. 그러면 버스 정류장에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제가. 네가? 엄마랑. 세워라 내어라 와요. 그럼 또 싸우는 거죠. 왜 세워라 내어라 오냐. 빨리 와야지. 언니 바빴어요. 친구가 너무 많아가지고. 그래서 그때 한참 대학교 때 제일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. 언니 대학생이 되고 너가 술 안 먹나 보자 대학생 돼서. 근데 제가 그때까지도 안 먹었었거든요. 지금 좋아하는데. 그런데 좀 그때까지는 그래도 친한데 각지 방을 썼었으니까. 언니가 좀 저를 멀리하고 싶어 했죠. 지금은 너무 둘도 없는 그럼 그래.